안녕하세요, 애니맘입니다. 오늘은 2살에서 4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발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짜자잔! 책 표지도 너무 예쁘죠? Goodnight Lion, Goodnight Bear, 그리고 Goodnight Monkey 시리즈입니다. 이 책들이 출간된 게뭐 2018년, 또 2020년 요 사이에 출간이 된 책들이라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책이 너무 괜찮아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선 작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조슈아, 그다음에 조지라는 조슈아 조지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1987년부터 책을 썼다고 하고요. 영국 작가예요. 1987년도에 책을 썼다고 하니까 되게 나이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그 87년도에 이 사람이 5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몇살 차이 안 나요. 네. 그래서 5살 때부터 자기가 이제 뭐 캐릭터를 그려서 책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의 책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모 윌리엄스, 닉 샤드 이런 작가들처럼 이름이 막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 조슈아 조지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면 상당히 아이들 책에 있어서는 다작을 한 작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사람이 영국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책 중에 뭐 Roar When the Lion 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Roar When the Lion. 이 책은 영국에서 책을 처음에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막 북스타트 꾸러미 이런 거 지자체에서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북스타트 코너 팩에 이 책이 포함되기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소개드릴 책들은 좀 가사장 이 작가가 최근에 이렇게 출시된 책들인데 정말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 작가는 그 아이들 책에 있어서는 fiction 그리고 non-fiction, 그러니까 fiction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지어낸 이야기가 있는 거고 non-fiction이라고 하면 사실 정보 위주의 전달 그런 책에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이 작가의 책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체가 비슷한 그런 책들, 컨셉이 비슷한 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좀 보시고 아이가 흥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한 작가의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카탈로그? 이 작가의 작품들을 쭉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독서 흥미를 기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책은 제가 뭐 Goodnight Lion도 있고 Bear도 있고 Monkey도 있는데요. 뭐를 소개를 할까요? 오늘 Bear가 조금 예뻐 보이니까 이 보라색 표지에 Bear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표지에서 느끼시나요? 이 표지에 쓰는 색감들이 아 그냥 예쁘다 아이들이 보기 좋은 색감이다 그게 아니고요 석양이 지는 하늘 그리고 이제 막 해가 지기 위한 하늘 그리고 완전히 깜깜한 밤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아이와 함께 짚어서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ook at the sky. What color is it? 하늘을 봐, 무슨 색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들과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자,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책과 친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이 아이들의 관심과 발달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촉진해 줄수 있는 그런 책들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뭐가 있냐면, 아이들의 동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게 상호작용하는, 일명 인터랙티브한 스타일의 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책에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를 통해서 아이가 또 자신감과 또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느낌, 그런 성취감, 같이 느껴볼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2세나 요럴 때는 어릴 때는 또 협응 능력,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손의 협응 능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소근육 발달시키려고 많이 가위질도 시키고 이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업 능력까지 같이 길러줄 수 있는 책이라서 단지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에 대한 지식, 그리고 책에 참여하면서 주인공 동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협동, 책임감, 그리고 몰입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책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협업력까지 길러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일단 책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책을 이렇게 딱 펼치면요, 이렇게 예쁜 밤하늘 풍경이 나와요. 그리고 이 곰, 주인공 곰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에게 잘 자, 굿나잇 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동물들이 어디 있지? 하면서 굿나잇 폭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폭스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혹시 나한테 폭스를 찾아줄 수 있니? 나 찾는 거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계속 표지마다. Can you find foxes? Can you find fox? 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 또 여기서도 Can you find deer? 사슴 찾을 수 있니? 또 Can you find rabbit? 하면서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곰은 계속 Good night 하고 See you tomorrow. 여기서도 Good night. Sleep well 하면서 다양하게 언어 자극을 반복해 가면서,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부분들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언어적인 반복도 뛰어나죠. 이렇게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책을 고를 때는 언어적 반복이 많은 책, 그리고 라임이 많은 책을 읽어주시면은 나중에 3세, 4세 가서 아이들이 read aloud를 하실 때도 훨씬 더 흥미있게, 몰입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장점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라이밍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예. 요렇게 그 랜턴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살펴서 열어보시면은 여기 안에 이제 손전등, 이 플래시라이트를 얘가 이렇게 딱 리본으로 엮어서 가지고 갈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은 베어가 이 플래시라이트를 손에 딱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 폭스한테 인사할 거야. Sleep well, 잘 자, sleep tight, 푹 자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an you find fox? 폭스 찾아줄래? 하면 아이들이 여기다가 이 magic torch, flashlight를 이렇게 연결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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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하면서 딱 폭스를 찾아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때 보면 여기 있는 다른 동물들의 이름도 찾아보셔서 That's a frog. 얘는 개구리잖아. That's a raccoon. 이거는 너구리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fox까지 찾아가실 수 있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얘네들의 이름에 대한 노출도 한 번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책들도 보여드리면 굉장히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이 하늘색이 변하는 걸 보시면서 연못도 가보고, 그 다음에 풀숲도 가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같이 굿나잇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굿나잇 베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굿나잇 베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표지에 대해서 말해주시면서 지금 이 플래시라이트를 좀 주목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플래시라이트를 쓸 거니까요. 그래서 Look at the cover. Who is this? 봐봐, 표지를 봐. 누구가 있어? It's a bear. What does he have? 얘가 뭘 갖고 있니? He has a flashlight. 손전등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색깔도 짚어주세요. What color is the sky? It's purple. 그죠? 보라색이에요. Maybe it's night. Let's open the book. 저녁 밤인 것 같아. 이제 한번 펼쳐볼까요? 와,
good night, sleepyheads. Sleepyheads는 뭐죠? 잠꾸러기들아 이런 말이죠. Now it's time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야. But one last thing before Bear's Day ends. 자, 오늘 곰 날씨, 곰의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야? She will say goodbye to all her friends. 자, 보세요. Slide out the torch and use it to find Bear's friends. 여기를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책이 지시하는 디렉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빼가지고 친구들 찾는 걸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네가 들어 하고 아이한테 들도록 두시고요. The night is dark. 밤이 어두워졌어요. The stars are bright. 어때요? Night와 bright가 지금 이제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밤은 어둡지만 별은 밝아. Good night, fox. Sleep well. Sleep tight. 여러분, sleep well, 잘 자, 푹 자, 이런 말. 아이들에게 잠자기 전에 꼭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Can you find fox? 좋아, 여우를 찾을 수 있니? 라고 물어봐 주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 Let's find fox together 하면서 Oh, we found the fox!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 찾았을 경우에는 That's not a fox, that's a frog!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the river is quiet. The water gleams. 자, 강은 조용한데요. 물은 반짝반짝 빛나요. Good night, dear. Sleep well. 잘 자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다른 말로 sweet dreams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뒤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죠. 이럴 때는 반복되는 건 아이한테 처음에 읽혀보게끔 시도해 주시고 그 다음엔 엄마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읽어주면 좋아요. 익숙해질 때까지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an you find dear? 해서 딱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In the middle, the moon is low. 자, 보니까 들판에 갔더니 달이 낮게 나왔어요. Good night, rabbit.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여러분, 잠자기 전에도 아이한테 see you tomorrow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이한테 또 디렉션이 오네요. Can you find a rabbit? 함께 찾아보면 되겠죠? In the old oak tree, look who bear has found. 얘가 누군가를 찾았네요. Good night, squirrel. Sleep well. Sleep sound. 자, sleep well은 계속 반복되고요. Sleep sound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조용하게, 고요하게 푹 자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함께, 아이와 함께 다람쥐를 찾아주시면 돼요. Good night, sleepy head.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Sleepy head라는 말이. Safe and warm in cozy bed. Cozy bed는 아늑한 침대를 얘기합니다. The night is quiet, the moon is bright.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총정리돼서 나옵니다. Good night, bear. Sleep well, sleep tight.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주인공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네요. 주인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고 아이와 함께 이 토치를 넣었다 치고 넣고 여기 지금 보시면 곰이 자고 있겠죠. 여기까지 아이들과 같은 반복되는 어구들을 엄마가 한 번은 읽어주고 다음엔 아이가 읽게끔 해주시면서 지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재미있는 즐독하세요.